사람을 해하려 할 때 물리적인 힘과 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그것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 인해 한 사람을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람들, 경찰, 검찰, 판사 등 이들이 가진 국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또는 불신을 줄 수 있으며 인간 가치의 존엄성이 법이란 이름으로 도륙될 수 있고 틀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법을 다루는 조직 문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한 시민에게 줄 수 있다. 조국은 현 정권의 민정수석이었으며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와 아내 그리고 가족은 철저하게 현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2019년 9월 초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인생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내고 있다. 하물며 일반인이라면 오죽할까. 그 누구도 언론은 고사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마땅히 없으며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서로 봐주기로 인해 징역을 살고 무려 17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권력과 악의 카르텔에 맞서 힘겹게 싸워나가는 사람도 있다. 정겸신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다. 그녀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딸의 봉사 표창장 위조 혐의라는 어처구니없고 어이없는 사유로 전격 기소되었다. 그날은 부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 당일이기도 하였다. 검찰은 망신주기를 넘어 표창장 원본도 아닌 사본으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대한민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검찰이란 집단이 한 개인의 지방대학 방학 중에 받은 표창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로 해외 토픽감인 이 일을 언론은 모든 화력을 동원해 각종 의혹을 키우고 부풀리며 양념을 쳤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가족이 엄청난 비리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각종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단 한 번이라도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곤욕스러운 시간과 자신의 인생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분 1초라도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으며 창피함, 억울함, 모멸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가 누구든 양심에 비춰 응당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과정이라도 그럴진데 하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순간순간에 느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까지 만드니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 검찰 조사를 정 교수는 2019년 10월 3일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무려 13차례나 받아야 했다. 자, 이제 당신이 정 교수이다. 당신은 이 검찰 조사를 13번에 걸쳐 한 번 조사를 할 때마다 하루 종일 조사를 받으며 당신 인생 자체를 모두 파헤치고 당신의 금융기록, 휴대폰 통화기록, SNS 활동기록, 인터넷기록, 지인 및 친지 등과의 관계 및 금전거래, 하다못해 가족의 표창장 조작까지 의심하며 따져 묻고 조사를 한다면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조사에 임할 자신이 있겠는가? 정 교수는 온갖 별건의 별건 조사를 통해 기소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2019년 10월 23일 구속되었다. 그렇게 구치소에 갇혔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도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나갔다.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다른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들과 함께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차고 쇠창살로 창문이 가려진 교정 차량을 타고 검찰청으로 간다. 그리고 검찰청 지하 수감방 안에서 대기하게 만든다. 상상해보시라. 그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부를 때까지 어떤 생각이 들 것이며 더군다나 몸이 편치 않은 상태라면 심신이 어떻게 망가질지 당사자가 아니고선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행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구치소에 갇힌 채 그런 조사를 정 교수는 무려 6차례를 받아내야 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하여 감옥에 신병을 가두고 구속기간 만료일 당일에 또다시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법이란 이름으로 만들어낸 구속 사유와 혐의는 무려 15개에 이른다. 사문서 위조 혐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인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정 교수는 2020년 1월 22일 1차 재판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고 3월 13일 한 차례 보석기 갖고 검찰이 4월 29일 구속연장 신청으로 구속이 연장되다가 지난 5월 10일 석방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금신 교수는 무려 31차례나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오는 10월 15일 3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일정은 10월 15일 검찰 측 서중조사, 10월 29일 변호인 측 서중조사, 1월 5일 최종 변론이 남아있으며 12월 중 1심 선고가 남았다. 문제는 이것이 1심이다. 1심 선고에 따라 검찰이 항고하면 2심, 3심까지 고난의 시간은 계속된다. 나는 공정까지를 말하고 싶지 않다. 몇천억 해먹은 놈, 명백한 자녀 입시 비리 정치인, 고위공직자처와 장모의 온갖 비리, 국정농단 세력에 이어 현재까지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유하는 현 정치권과 기득권들. 악마가 따로 있을까? 악마는 저들이다.